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및 정유주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NPC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 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신기계에 주목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코스모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FOMC를 앞두고 미국 시장에서 금리 우려감은 나왔습니다. 이 5월에 50BP, 그리고 6월에 75BP도 될 수 있다. 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끝은 이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이 얘기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도 비슷한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FOMC를 앞두고 관망세적인 성격이 있고요.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괜찮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장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죠. 변동성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적은데 FOMC를 앞두고 있는 직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축소가 되고 거래대금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좋은 점 한 가지가 최근에 더 생겼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워낙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분석들,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진 반도체와 그리고 기술주들,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장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의 봉쇄 정도인데 사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대를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2600포인트대,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반발 매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좀 여유 있게 잡자라고 한다면 2650포인트 정도를 저점대로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가 휴장이기 때문에 6일 날 그 영향력이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극단적인 코멘트만 없다면 뭐 양적 긴축을 하고 6월 달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뭐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코멘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저점을 잡으면서 돌려세우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기에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제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제 메리트는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뭐 다른 나라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폐배터리 업황 자체나 뭐 성장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뭐 당장의 실적적으로 수치가 나오진 않겠지만 약간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 이 폐배터리에 관련돼서 지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 괜찮아지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저는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매매하기에 크게 부담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그리고 정유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1위 업체 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금을 만들기가 가장 편하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그 어떤 종목을 매도하는 것보다 가장 편하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빠르게 좀 매도해야 된다 그런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을 했었고 연초 대비해서 한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급적으로는 급한 매도들은 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 이대규 대표님 말씀 주셨던 대로 FOMC 이후에 급격한 굉장히 좋지 않은 강력한 그런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5월 6일 날은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자체도 좋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3월까지만 하락을 했죠. 3월에서 4월로 넘어왔을 때 4월 달은 보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D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 하락이 멈췄습니다. 하락이 멈췄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더 다시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평가 매력에 반도체 가격까지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유주도 마찬가지인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유주도 실적이 좋습니다. 뭐 역대 최대치의 정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2분기에도 실적 좋을 가능성 높습니다.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평가 매력에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정유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폐배터리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MPC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이제 성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이랑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C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가 자동차마다 배터리 크기라든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수준의 특허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 MPC가 생산하고 있는 이 운송용기를 통해서 배송될 가능성이, 운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5% 정도의 밴드를 잡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뭐 긴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뭐 지속적인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법이 통과를 해서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 폐배터리에 관련돼서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뭐 정책적인 진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에서는 자금이 몰려야 되고 어느 정도 이슈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A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NPC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